집에서 그냥 제 집이 제사 전날 우리가 집에서 제사 지냈거든요. 제사 지내니까 할아버지는 앞에 뭐 회불에 나오라고 그래서 할아버지 먼저 나왔고 우리 형제는 또 집에 있으니까 또 나중에 또 사람이 데려갔어요. 데려가니까 둘 다 오라고 해. 그러니까 둘 다 왔지. 와보니까 사람이 그득하게 이 밭에다가 그득하게 있고 그냥 그 사망한 사람들은 여기 아까 그 그림파괴 7회에 많이 계시대.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도 거기 있고. 예. 그때 몇 명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나십니까? 나는 16명으로 아는데 제3자 말로는 뭐 19명이라고 그런데 그 당시 사망 아는 사람이 3명이나 있었거든요. 아, 19명이 대상자는 확실한데 생존자가 세 사람. 예. 군인들은 그 당시 그 시간 되니까 나타났지. 처음에 군인은 못 보고 군인들은 이 거리에 다 삐어져서 수습을 하는 통안이니까 우리 그냥 불황민들은 여기 와서 와보니까 듬뿍하게 다 모이고 있고 우리 나중에 오니까 이 사람들 밑에 같이 앉으니까 그 순병이 나와가지고 나오라고 둘 다 나오라고 이름을 불렀습니까? 예, 아 이름도 아니고 그냥 어느 자집은 나오라고. 그래서 둘 다 나가니까 나가 조금 크고 우리 언니는 조금 처니까 누가 형을 구별을 못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형입니다. 우리 언니가 하는 말이 형 누구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제가 형입니다. 그래서 나보고 들어가라고 나 사람 밑에 가 앉아버렸지. 앉아서 보이지도 않았어요. 언니는. 보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우리 아줌 앞에다가 쭉 이 가운 이 발 가운데 쭉 하게 일렬로 세워가지고 그것만 봤지. 소리 날 때도 안 보였어요. 언니냐 누가 언니냐 부르고 할 때는 죽을 줄 알았어요. 알죠. 알죠. 그 당시 그 사태에서는 알죠. 그럼 언니는 어쩌면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그럴 수도 나 이름을 불렀대요. 제3자 앞에 앉은 사람 얘기하기는 나 이름을 부르고 우리 할아버지는 그 죽은 언니 이름을 부르고 그랬대요. 아, 돌아가시면서. 예. 미리부터 그런 작전들이 심해놓으니까 예,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 아무 생각, 각오하니까 우리는 오늘 아니면 내리다 하는 걸 각오하니까. 예. 아, 그 당시도 그런 느낌이 예, 그거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어린 17살이지만은 많이 경험했어요. 어떤 했나요? 조선 초기 대정 현청이 있었던 대정읍 임성, 보성, 안성리. 조선 후기 전까지 한 마을이었던 인성, 보성, 안성리는 면 소재지로서 대정고을이라 불리며 한라산 남쪽 서부 지역의 행정과 교육의 중심지였다.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와 조선조말 그릇된 조정과 불의에 맞서 싸웠던 이재수, 강우백, 오대현, 삼이사를 낳은 인성, 보성, 안성리는 예로부터 뚜렷한 경계선이 없어 마을 구분이 없었다. 따라서 4.3 당시 겪은 상황도 서로 비슷했다. 그러니까 일본 그 제국 시대니까요. 거기서 그 강제로 참여가 났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니까 거기서 이 우리가 가족이 다 갔어요. 다 갖고 이 노동을요. 노동을 했습니다. 그 공장에서 일도 하고. 그랬다가 해방 후 여기 왔거든요. 와서 그냥 구이트에 우리 형님이 돌아가시고 또 구이트에 네. 예, 또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랬거든요. 아이고, 아버님은 강제 중용 가서 네. 이제 좀 살만한 고향으로 오려구나 해서 왔더니 그래서 사건이 나갖고 돌아가시고 예. 이유 있어서 그냥 죽는 것은 괜찮은데 이유 없이 그냥 불황민들을 다 데려다 놓고 그냥 뭐 임군철 씨의 아버지는 일제시대 일본으로 강제 징용됐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지 1년 만에 어이없는 죽음을 맞게 됐다. 또한 형 임군수는 48년 4월 14일 무장대에 의해 희생되고 이 사건은 이 마을의 첫 번째 인명피해 사건으로 기록된다. 서사 사건 전이 전이 그냥 이 대정권 밤 한 열 기관총대에서 그 잡아 봐봐
그러니까 뭐 여기 죄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고 무사 와서 뭐 딱 삼십육에도 떨을 바이지. 죽진 않았고 다시? 죽진 아니고. 그때도 심하다 해서 그냥 저 모슬포 주제소 그리 가서 뭐 가침도 하고. 토벌대의 인성, 보성, 안성리에 대한 초토화 작전은 48년 음력 10월 19일 무렵부터 본격화됐다. 동헌터에서의 집단 총살 사건이 발생한 것도 이 즈음이다. 그 할머니는 어떻게 돌아갔느냐 하면 그 돌아가는 다음 그 아쉽죠. 아쉬워 정도인데 그 동안터라는 데가 가서 해가지고 그 잡아가가지고 그 요쪽에 그 집인데 잡혀가가지고 그다 뭐 사람들 그 저 뭐냐 그때는 우리가 요만한 때인데 집에 있으니까 여보 다 나오라 이거라 마시 다 나오거라 뭐 죄인인지 마인지 뭐 심하단 지켜산 보니까 뭐 총소리가 막 팡팡 나더니 뭐 난데 심하게는 우리는 어린 때니까 겁난 집이 와버리고 돌아가가지고 그 당시에 어디 가서 그대로 시신만 관도 못 차고 그대로 갔다가 좀 감장해가지고 우리가 여건 후에 또 명전도 한 봉분을 했어가지고 명전도 덮고 그렇게 지금 봉분도 하고 있어요. 언제 갔습니까? 그는 그 날짜는 그거는 몇 년도는 확실히 기억이 못하고 그건 제사는 건 확실히 10월 14일 날 제사를 지낸 쪽에 그때가 음력으로 10월 19일인데 48년이요? 예. 근데 그날 아침에 군인들이 가호를 이제 방문을 하면서 현재 초등학교 운동장이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동원터라고 합니다. 거기에 집결을 시켜가지고 하여간 오전에 저는 그 자리에 참석을 못하는 어린 학생이고 하니까 가지를 않고 내중에 총성이 들리더니 아버지도 같이 일행 중에 그때 일행에 여러 명인데 그 몇 사람이라는 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아가셨죠. 시체는 직접 보셨습니까? 아, 그 처형이 된 다음에는 시체를 다 인도를 해서 장사를 지냈죠. 왜 그때? 무엇 때문에? 그것은 뭐 좀 집결을 하도록 해서 군인들이 호명한 사람들은 전부 한쪽에 세워서 군인들이 일제히 그 좀 총살을 한 모양입니다. 48년 음력 10월 19일에 있었던 동헌터 집단 총살은 구연대 군인들에 의해 발생됐다. 당시 비참하게 희생당한 사람은 약 20명 정도로 추정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도 3명이나 된다. 19명이던가 현재 그 보성 초등학교 터인데 옛날 그 동헌터라 그럽니다. 그때는 1948년 음력 10월 20일 그때 그 계엄군에 의해서 집단 학살된 19명이 근데 요 행위도 그때 두 분이 살아서 아니 저 할아버지 아니고 그 19명 중에 그의 그 사격수가 되게 일부러 오바를 잘못했는데 일부러 비꼈어요 방아쇠를 당기는지 참 기적적으로 살아가지고 군대도 갔다 온 분도 있는데 참 그 웃지 못한 사실이죠. 그분은 돌아가셨습니까? 네, 돌아가십니다. 한 분은 해병 들어가서 돌아가셨고 한 분은 여기서 생활하다가 돌아가셨고 전부 나오랬습니다. 전부 이 인상 안상 보다 3개월이면 전부 나오라고 나와서 거기서 호명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리스트 작성을 아마 미리 했던지 그냥 추측에 의하면 경찰에서 그 리스트를 기영군에게 인계하니까 그래서 집행하마 한 걸로 뭐 추측이 되나요? 저 미리 할아버지하고 여기 누나가 돌아갈 때 알아줘 마시게 그때. 그때 왜냐하면 저 아침 새벽에
좀 순경인지 군인인지 모르구나. 그런데 저기 다 모이라고 해서 이제 다 좀 아침마다 두고 그냥 다 나갔거든요. 거기로 다 나갔는데 한 10시경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오셔서 아이고 죄 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저 이렇게 나란히 세우고 다 죽여서 다 죽었다 이제 그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난 저 상동에 있는 그때 텀 20살 넘은 남자라 아이고 거기도 다 나들인데 나갔다가 이제 죽었다. 그래서는 그때 조그마한 저 무슨 거 지구 물길로 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방앗간으로 뛰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어머니 안 죽었어요. 저기 방앗간으로 나와서 막 뛰던데요. 경아나 우리 앞에서 분명히 죽었다. 그 사람 그래서 참 살았다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아가지고 군인 가서 또 군인 가서 죽었지 참 나와가지고 그냥. 죄 없는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그날도. 보초, 밤에 보초 샀다가 다 모이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들 다 모였거든요. 우리 집 옆에 사람도.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뭐 죽었다 하면서 막 울고 불고 참 한데 좀, 그때 당시도 보성하고 여기 가깝거든요. 어머니는 다 알거든요. 아이고, 저 동부락에 죄 없는 할아버지 이제 저 처녀 아가씨도 와서 죽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걸 다 들었어요. 그래서 씨봐 보니까 그 분이라. 처녀 아가씨랑은 제일 큰 누님이에요. 예. 유일하게 처녀 아주 제일 어린 사람입니다. 예, 그 19명 중에서 제일 어렸겠죠. 19살에 죽었다고 하니까. 모여서 이 저 아까 저 여기 세 거리 그 홍사물거리에서 불황민들 전부 나오라고. 만약에 안 나오면은 뭐 좀 없애버리겠다 하니까 전부 나왔지 문 닫았어. 그니 거기 모이니까 명 이름을 부르대. 그래서 거기 나간 중에서 그 호명한 사람들은 전부 결박을 했어. 그래서 여기 데려와서 여기서 한 30m 전방에 와서 일렬로 쭉 세워놓고 그래서 그 저 집총해서 총살한 것은 군인들이라서. 군인들이 집단 총살을 했구나. 그 당시 돌아가신 분은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그때 한 20명 안 될 거야. 20명 안 될 거야. 그때 살아난 사람도 있었지. 예. 몇 분 정도 살아남았죠? 내가 알기로는 두 사람. 두 사람 정도. 예. 그때 누님도 그때 돌아가셨습니까? 아니. 선생님은 그때 호명이 안 돼서 살아가셨어요. 아, 예, 예. 그때 돌아가시는 상황을 목격하셨습니까? 부모님들이? 봤죠. 어떻게? 여기 저 부민들은 다 오라고 해서 여기 전부 세워놓고 저 앞에서 총살을 했지. 그냥 한 20명 정도? 총으로? 그냥 마을 사람 처음 집합한 데는 여기가 아니구나. 예. 아니, 저기 못다가 다 오라고 해. 여기 집합했죠. 여기 쭉 세워놓고 저 전방에서 그 총살을 하는 광경을 보도록 깨운 거라. 그때 이 그 전부 마을 사람들 전부는 몇 명 정도 된 것 같습니까? 글쎄, 읍삼리 여기 이난 보성 부민들 거지 예, 오니까 아마 몇백 명 됐을 거야. 그때 죽은 사람은 무슨 이유 때문에 죽은 것 같습니까? 그 누가 알아? 그래도 그 사람들도 그 무슨 요즘 뭐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다든가 검찰에 뭐 송치거나 뭐 재조사를 받던 거 아니 했거든. 그때는 뭐 지서에서 뭐 이렇게 찍은 사람 전부 그냥 이름 부르면 자기 죄도 모르겠다 총살당했더니. 근데 그때 딱 두 사람 살아나는데 총살을 딱 하니까 그 다음에 경찰관 그 38식 저 총 1분 군들 4분 총 하나 메고 가서 꿈틀거리는 사람은 여기 대고 제차 써요 돼. 근데 그 산 사람은 둘이 내중에 그 이가족들이 와서 장례를 지내려고 다 이거 그러니까 거기 숨었다가 뛰었어 일로 다 뛰어 두 사람. 그래서 오동백이라 한 사람이 살고 정여찬이라는 아이가 살았는데 그 외 정여찬이는 군대에 가서 전사하고. 오동백이는 그 후에 살아서 여기 안 되면 사계리에서 살다가 돌아갔죠. 예. 그 사람 다시 또 잡아가거나 안 하고? 아니었어. 그 순간만 놓치면 살았어. 이 사삼백 건사는. 그러니까 그 뭐. 처음 마을 사람들 집합했을 때 19사람은 어떤 뽑아냅니까?
아니 이름 부르대. 이름 부르면 내가 이름 부르는 사람 나오라고 해서 나가니까 그대로 다. 뭐 이름 적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나마 지사에서 제공해줄까요 그 군인들한테. 그럼 어느 집안에 누구 어느 집안 누구 이런 식일까 아니면 누구 누구 나오라 해. 이름만 부르지. 여기에 이름만 부르면 다 아니까. 동헌터에서의 집단 총살 이후 마을 사람들의 인명 피해는 계속 이어졌다. 현재 보성초등학교 자리인 옛 동헌터. 52년이 흘렀지만 이곳에는 아직도 죄 없이 비참한 최후를 맞아야 했던 20여 명의 하늘을 찌르는 절규가 남아있다. 우리 그 보성 상동에 옛날에는 초가집을 쳐놨으다. 초가집 요거하고 요거는 밖거리 요거는 멀방 맷돌해역 멀방 경인 쳐나신 뒤 우리 아버지네 서희가 지서에서 지커렌 하난 토벌 때 내려올 거난 지커렌 하난 지캠시나 토벌 때들 내려온 그 산폭두들이 내려오난 죽창들 들러노란 마을의 습격들은 그 곡식들 양식들 뭔 털아쟁 걔나 우리 아버지는 성질이 급해노난 무서워한 애 집들의 갑을 주인 걘 영 비끼난 지설에 연락하래 가지님께 연락하래 가지님께 허멍 그 자리에서 죽창으로 털을 탁 쫄르나네 이 털이 등강했지님 쓰게 등강하난 그뒤 직해난 할아버지가 우리 옆에 집이 탈아버지라 마시 걔난 펄을 영해두서 어디래 잔소리 힘시니 걔난 그 직해난 집이 양식을 털어하전 바구리에 풀버른 바구리에 걸랭이된 짊어진 우리 아버지 신대래 짊어지대면 바로 구짝 보성목장 우물번지 이제 저 강만부 신의 밑강랑 그 바른 운역 영 팔맹이가 이신디 주변에 빼다기도 못 찾아오란 1년 넘은 지서에서 그 나무 그 당시에 나무 해당 공출로령 헌한 순경대령 다 불악사람대령 뭔 간에 나무 허리간부나 우리 아버지가 금리하고 옛날에 일본 살아난 안에 가죽 허리띠 또 밑에는 저 검은 바지 속에 놓은 바지 그걸로 성척허연 그 빼다기 찾아다니 이제 저 베락밭띠엔 흔디 묻었으다게 무던의 허나냥 그 당시에도 참 어떤 우리 암 어린 우리는 어리고 양 고생 고생하면 살아왔으다게 고생 고생 10월 9일날 제사임 쓰다 동지들 초른날 그 습격들은 경 잡아단 48년 12월 1일 무장대에 의한 조사옥의 희생뿐만 아니라 음력 11월 6일과 25일에도 토벌대에 의한 인명 피해가 있었다. 사삼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모님과 숙부 등 일가족 5명을 한꺼번에 잃은 김용수 씨. 음력 11월 25일은 바로 사삼으로 희생된 어머니의 제삿날이다. 저 서웅이 그 저 서귀포가 서웅이 간에 대령 간에 그 뒤간에 주접을 하냐. 우리 할아버지 말이 그 뒤간 그 모든 신체 찾아왔지 않더다게. 걔네 참 난 뭐 외할아버지한테 들은 대로만 뭐였네 외할아버지 밑에 할아버지도 돌아가서 뭔 돌아 저 죽여불고 아버지 어머니 뭔 해보니까 좀 나는 외가에서 두 살 때부터 얘 외가에서 살았어 이게 아버지는 저 행방 마신 예 아버지가 이발 해놨어 이게 이발 허달에 그때 어머니 그 뭐 보름에 아버지도 겁나네 겁난 그땐 행방 해보니까 원 죽음 사무를 모릅니다 이게 언제 아버지 언제 어떻게 해서 아버지 마심 어디가 드러난 죽었장만한데 했던 언제쯤에 마심 저는 언제도 모르고 이제 외할아버지 말이 산에 간에 그 부두들한테 죽었지 예 저 동지들 숨어 나간 날 오늘 제사오다 어머니 아버지 걘 아버지는 또 죽을 날도 모르고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어머니랑 같이 같은 날에 물론적이라도 거려놓게 내내 같이 제사를 하니까 나도 외할아버지 하는 거 한 분반에 나도 어머니 아버지 물을 동지들 숨어 나간 날 같이 참 물을 헌적거리면서 김용수 씨의 어머니가 희생되기 20일 전인 음력 11월 6일에는
삼한질 거리에서 조부모의 희생이 있었다. 할아버지도 그때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막 그 한 모름에 나아들 내누라 뭐 좀 나아기 내누라 한번간 막 지세간 눈등을 하니까 그땐 그 요 앞이 성 앞이들 해단 안에 그냥 총살해 보는 말을 하신. 그러면 할아버님하고 할머니는 언제쯤입니까? 할머니는 이제 그것이 음력 동지들 초다쓴 날. 열하른 날. 할아버지는 초다쓴 날. 저 할머니는 열하른 날. 내가 장성인 커서 딱 보니까 참 이녀기 자식이 나보니까 양 나도 어머니 형 한번 불러방 어머니 아버지 한번 불러방 참 힘심 원이어서 마신. 결혼 전이 친구들이 걷지 거친 걸로 진로 걸어도 예, 난 의무로만 걸었어. 학교를 못했으니까. 왜 할머니 밑에서 살아나니까 좀 소만 내기 쉽죠, 아십니까? 소만 내기만. 동헌터 집단 총살 이후 있었던 대규모 인명 피해 사건은 바로 48년 음력 11월 6일에 발생한 삼만질 거리에서의 집단 총살이었다. 돌아간 형들도 안성리에서 거기서 돌아가시고. 두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어떤 인 돌아가셨을까? 한 사람은 그 사태에 그 예, 뭐 거꾸로 뭐야 그 저 총살 예. 예, 경인 돌아가고 한 분은 한림간로다가 행방불명. 사삼 때만 시? 그 한림 성경 공부 중로로 산길 걸어오다가 신체도 못 찾았어요. 그러면 한림에서 오시던 분이 두 번째 형님일까? 아, 나 바로 위에고 그 돌아가신 분이요? 예, 천달 저 그건 또 그 다음. 그 형님은 지금 어떤 형님? 88년 언제 돌아가신 건가? 해가 언제 어느? 제사? 네, 제사 때가. 저 음력으로 동지들 초다쓴 날. 동지들 초다쓴 11월 5일에 네, 어디서 돌아가셨을까? 이 삼한질 거리. 거리에서. 그때 어떻게 한 거 알아주고? 예? 네? 어떻게 한 걸 알아주고? 그러면 나도 어린 때니까 그 당시에 그냥 근무나 갔다가 그 사상에 걸렸다고 그대로 암살시켜버렸어요. 아니, 무슨 일 하시는지 말씀. 아 집이 이게 농사집 그 있잖아. 농사집인데. 데려다가 죽여본 거라 맞지? 아 그게 이 읍삼진 사람이 30몇 명 죽었죠 그 하루에. 하루에 그 삼한질 거리. 아 총사시킨 거. 이 제정국 갖는 사람. 아 저 음력 동달 초다순 날이. 그 당시에 뭐 와서 저 대동 지서에서 와서. 그 오후 5시에 인데 연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버지는 그 관계로 그 당시에 먹은 거니까 불황에서 한 반별로 말입니다. 그 무슨 식사들 그 토벌 하는 사람들 그 식사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 식사 관계로 뭐 그래서 뭐 불러가는 줄 알았죠. 그래서 그렇게 알았었는데 다음날 11월 6일 날입니다. 아침 7시에 보니까 그 인성리 208번지 인성리 208번지 전 그 대정지서 아파트에서 말입니다. 7시경인데 뭐 아버지가 그렇게 뭐 좀 경찰에 의해서 뭐 좀 뭐 죽음을 당했다 그래요. 그래서 뭐 가서 좀 아버지 좀 시체를 좀 옮겼죠. 아 그때 당시에 제가 막 내 동생도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동생은 10살이고요, 13살이고요. 근데 참 아주 그걸 보니까 참 말을 못하겠습니다. 좀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공포였지만 좀 그 뭔가 막 뭐 난 이건 죽었구나. 뭐 나 언제 왔으시면 다 죽일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공포심에
뭐 좀 아주 하루도 뭐 마음 놨던 일이 없습니다. 이 머리도 막았고 여기도 옆구리도 맞았고 뭐. 그때 몇 분이 돌아가십니다. 그때 아마 대정골에 이 브락 그 한 우리 브락만이 아니라 5길이 3길이 분들이 한 내 추상적으로 한 20명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한길 거리에서의 집단 총살은 동헌터 집단 총살 이후 15여 일 만에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당시 15명이 희생됐다. 총살을 지도로? 예. 어디가 지서였습니까? 예? 지서. 그 이거 이게. 옛날 향사. 예. 향사를 그냥 저 기사를 지서 순경은 몇 시간 있었나? 순경이 한 너희. 그럼 청년단에서 또 있으실 거 아닙니까? 예? 청년단에서. 대동 청년단. 교인 같이 근무했네. 예, 근무도 하지. 아, 요 부석 세운 뒤 거기서 한 8명 죽었어요. 제일 처음은 초등학교에 지사가 있다가 이젠 그걸 설려서 이젠 또 저 보성도 그 향사라 거기에 이젠 또 그 지사가 생겼어요. 생겼는데 우리 대동 청년은 다음이 그디 가서 입초 사요. 근데 그 서삼서권이라는 것이 4월 3일 밝아올 때 2시 경비대에 쏟아서 빠방하게 이렇게 쏘니까 뭐 지서 주임도 그냥 갈중들 다 있고 뭐 돌아. 지서가 어느 지서 맛이? 저 보성. 보성 지서 맛이? 예, 보성 지서. 습격 받은 게 사삼 때 습격? 예. 예, 이건 마지막. 여기가 이제 삼한길 거리라고 하는 데 이거 삼한길 거리. 이쪽에서 마을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 많이 몇 차례나 집단 총살 당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집단 총살은 여기서 8명 그러니까 지서에서 뭐 그 명단이 오르니까 모이라고 이렇게 해서 영 쭈단이 세워서 그냥 총으로 다 쏴줘. 아, 명단이 있었구나. 예. 아, 명단 있고 말고. 그러면 아, 명단이 있어. 4.3이 나던 해인 48년, 그 이듬해인 49년에도 마을 사람들의 인명피해는 계속 이어졌다. 무장대에게 식량을 제공했다거나 비라를 뿌렸다는 혐의로 간간이 마을 주민들이 희생됐다.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바로 당시 보성초등학교 교장이었던 송병길의 희생이었다. 그 산 사람들이 이 비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유인물. 유인물을 살폰 것이 현재 보성초등학교에 있는 터가 아니고 보성국민학교가 보성리 상동부락에 있었습니다. 저 신병조대 가는데 근데 그 산 사람들이 그 유인물을 살폰데 마침 북서계절풍이 아주 강하게 부는 바람에 그 유인물이 학교 운동장에 나붙긴 거라 말입니다. 그 유인물 나쁘게 그걸 언론 지세에 신고했으면 무사할 텐데 명기 교장 선생님이라고 심평군인데 그분이 완전히 그 뭐 총살도 아니고 돌로 맞아서 죽었습니다. 현재 안성 우체국 앞 안성 지서이사 송병일 교장 선생님. 그러면 나머지 직원들 이게 반에 1명씩 한 5, 6명 되겠죠, 선생님네.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지금 함께 기억나는 게 나덕호 선생님이라고 연립분인데 나덕호 선생님하고 우리 부락의 이인경 선생님 두 분을 비롯해서 확실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4, 5, 6명 정도 추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 죄 없이 현재 그 모수봉 앞에 대정농역 그 절강 고구마 저장 창고에서 집단 학살시켰다고 하는데 이건 분명합니다. 죽은 뒤가 어딘지. 아니 언제쯤이라 말이야. 49년도 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49년도 초. 49년도 초. 네. 아
음력 정월 명절 경. 누님, 우리 누님은 사삼 사건이 거의 될 무렵에, 예. 그 될 무렵에, 예. 무조건 지사에서 잡혀가고, 나도 그때 잡혀가 놨어. 잡혀간 게 아니라, 내가 김명조합에 근무했거든, 한림. 한림 어디요? 한림 김명조합. 아, 이제는 김명조합이 없어. 농협중앙회가 그게, 인데. 그 지서에서 뭐 문의할 일이 있으니까 좀 나와달라고 해서 내가 거기로 왔어. 그러니까 뭐 문의하는 일도 없이 내중에 날 어디 잡아라 싫었는데 제주시 그 동척회사 있잖아요. 동척회사 그저 주정공장 그 창고 큰 창고에 가보니까 한라산에서 잡아온 사람들 전부 수용하고 있대. 예. 아 거기 가서 짐을 잡은 거라. 그래서 그 후에 군법재판에 회부됐어, 나도.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그 가보니까 뭐 학교 교실 닮은데 한 200명 나서 하루에 재판하는 거라. 이름 불러서 그 사람 죄상을 전부 이제 거기 검찰관이 말하면 하고 근데 내중에 육군 대위되고만 변호사가 나와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 자신 변론하라고. 아무도 변론한 사람 없이 나만 돈 들고 나가. 내가 그 죄목을 보니까 한라산에서 나를, 그 뭐 어느 지구에서 나를 체포해 왔다는 거야. 뭐 이러니저러니 뭐 나 생각도 아닌 말을 하길래 손 들러서 나는 이러이러서 한림 김영접의 근무 중에 뭐 상의할 일이 있다고 해서 자진 출두한 사람이다. 근데 한라산에는 나 아직까지 입산해 본 적도 없고 한번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누가 나를 한라산 어디서 잡아온 사람이 누구냐고. 그리고 여기에 온 분들 보니까 대개 입산했다가 잡혀온 분들 같은데 이 중에라도 나를 아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지적해보라. 나는 산에 간 적이 없으니까 날 아는 사람이 없을 거라. 이제 그때에 잠시 휴정하되 한 몇 분 후에 그 재판이 계속되어 있는데 그 변호사가 나와서 나 이름을 말하면서 이 사람은 자기 변론해서 이제 많이 덕을 봤다는 거라. 그래서 무죄 석방으로 나가 혼자 나왔어. 그래서 우리 누님은 나 다음 날인가 재판을 이제 받게 되는데 누님 가서 하면 엉뚱땅땅한 죄를 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변론해 버려야 돼. 근데 그 다음 날 와서 그 재판한 다음에 와 보니까 물었거든. 누님 뭐 무슨 죄라고 내가. 순경들 저 식사를 당번을 하면서 식사에 독약을 놔서 아이 뭐였다 하길래 아 누님 그거 변명 못해요 어떻게 하고. 그러면 독약을 놨으면 죽은 사람이 있거든. 배탈 난 사람이 누군가. 아 그 뭐 그런 그러니까 우리는 변론 못해서 울기만 해버렸어. 그래서 진역 갔다 행방 울린. 아 진역 갔습니까? 서대문 형무소에 출연. 게다가 6.25 때에 저쪽으로 온 후에 그 문 열어보니까 구제되는 거야. 살아왔어. 되게 확실하면 아직 우리도 잘 모르죠. 아 행불됐습니까? 네 행불. 혹시 살아계셨다는 얘기를 듣지는 않았습니까? 그 간접히 약간 듣겠는데 그게 확실한가는 잘 모르죠 뭐. 아, 어디 뭐 이북에 있을 것이다 한다는 그건 잘 몰라 지금. 나 눈에서 봐야지. 김혜주의 누이 김기준은 육지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중 유교 사변이 터지자 행방불명됐고 아직도 그 생사를 알 수 없다. 비단 김기주뿐만 아니라 이 마을 사람 중 형무소에서 복역하다 행방불명된 사람은 10여 명에 이른다. 우리 숙부는 그 당시 말 거의 그 유교가 나기 직전에 그 사삼이 상당히 그 여기 이 뒷집에까지 그 복도가 들어와 놨는데 하도 못 견뎌가지고 그 당시는 이거 초집인데 이 천장호에 살아서 주로 고바사 전장호에 살다가 거의 말기 되니까
예, 그러면 약 음력으로는 하여튼 한 하지꼽이니까 6월 한 20일 경우 됐지. 그 할머니가 저 그 당시는 저 화순 가가지고 그 나름 묘를 가가지고 사가지고 아 그걸 저 그 당시는 뭐 마차도 없고 하니까 저 마주 와가지고 요대 이제 눈밭이 있는데 아주 왕마주만 그 저가른 하니까 이제 그거 이제 지금 말하자면 요 학교 바로 거기 삼코리 조금 넘어가가지고 저 구명무리양 한 뒤 가가지고 마주 가가지고 나름 묘상을 정 오는데 거기서 뭐 순경인지 뭐 이 그 당시는 경비대 그 구연대인가 이연대인가 그 들어가놨어요. 우리 할거니 그때 해내 그 심호다 그냥 잡혀가 버린 거라 마시오. 잡혀가가지고 그 이 여기 훈련소 이제 현재 훈련소 이 거기가 일단 한 며칠 있다가 제주시 여기 뭐 정뜨러 이제 지금 병장이죠 정뜨러 그걸로 자 갔다는 그 소문을 듣고 할머니는 그 당시 어디 그 순경이 저 경찰관이 있었는데 좀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부탁을 해가지고 죽지는 않았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건 뭐 그 살아 있는 걸로만 마십시오 막. 그 나중에는 뭐 가 보니까 뭐 행방불명이라 하시. 그 말 들으니까 배에다가 실려가지고 돌멩이 돌아매가지고 바닷물에 던져버렸다니까 이게 신도 못 잡고 그런 바닷물에 들어쳐버렸다니까 뭐 들어쳐버렸는지 뭐 어디로 갔는지 뭐 알 수가 없는 거라고 하지. 저 이제 그 당시 저 우리 외삼촌도 심평리 있는데 같이 가가지고 거기도 행방불명되고 시신도 못 찾고 제사는 그래도 어떻게 했는지 6월 열 이튿날로 날짜를 잡아가지고 제사는 지내고. 예, 아침 저 일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없는데 저 그날 맞죠 그날. 그날 아침 새벽에 한 4시에 데려간 거다 나는. 그날이면 73년? 예. 4.3 난 때 50년? 예. 한참 후에? 50년 나지. 아 6.25 전쟁 나기 전에 바로구나. 저거 여기서 한 7사람 데려갈 건데 두 사람은 못 찾고 예. 5사람만 데려갔죠 이 부락에서. 이 송 의원하고 한 사람은 잘 모르겠다 기억이 이제는. 오래 보니까 이 그때 7사람 데리러 왔다가 5사람은 데려가고 두 사람은 저 다른 집이 피해버려는 산데 어떤 제사집이 어디 있는지 어디 놀러 가보는 산데 모르겠다마는 아침 새벽이 없으니까 두 사람은 살고 마시. 그땐 요 사람 저 손가락만 찔러오면 뭐 그냥 죽을 처리는 안 마십니까? 그건 뭐 법이었을 정도니까 그건 말할 수가 없죠. 그건 뭐 그 인력이 살 전에면 이 사람도 기다 저 사람도 기다 영역 살 전에 뭐 밀고 하신데 그건 알 수가 없는 거. 4.3 사건이 끝나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무법천지였던 4.3 당시 좌군식에 붙인 좌용문은 50년 7월 7일 예비금속에 걸려 알로름에서 군인에게 총살당했다. 당시 희생자 중 예비금속에 의해 희생된 사람은 10여 명으로 파악된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왜냐하면 또 이 여기 그저 대정 여기 저 여기 파출소에 여기 지소에 근무를 했었는데 밤에 뭐 산에서 와갖고 그냥 지소 순경들이 아마 한 대여섯 죽었을 거야 그때. 근데 그때 우리 형님도 같이 죽고. 형님도? 네, 우리 형님은 경찰에 그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또 누닷없이 아들 죽었는데 죽었는데 또 누닷없이 경찰이 와갖고 너 산내가 못했느냐 이렇게 나온 거야 여기서. 산대로 연락한 것이 아니냐. 뭐 한 것이 있어야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들 죽지. 또 자기는 그냥, 데려가갖고 어디서 가 죽었냐면은, 지금 현재 저, 변장 안에, 그니까 저기, 몰도세기 그랬는가? 제주시 말씀. 예, 제주시 정도래. 거기서 그냥, 집단으로 그냥 사살됐다 하는데, 아직은 시체도 못 찾고,
그들이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그때가 언제? 아들은 무장대에, 아버지는 토벌대에. 무장대와 토벌대, 두 곳에서의 인명피해가 컸던 대정읍 인성, 보성, 안성리. 소개령에 의해 마을이 불타는 아픔은 없었지만 6.25 사건이 나는 해인 50년까지 인명피해가 계속 이어졌던 마을로 상처가 뿌리 깊게 남아있다. 한날 한시에 할아버지와 누이를 잃어버린 서러움. 일가족 5명을 한꺼번에 잃고 홀로 외롭게 살아온 한마늘 세월. 그릇된 조정과 불의에 대항했던 이재수의 정신과 함께 4.3의 상처는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